안녕하세요. 은혜음숙글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제 네 번째 챕터 동산에서 도시로 나가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제목은 제가 일단 보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시고자 싶으시다면 일단 종말 개념이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는 두 가지 종말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심판날, 완전한 이 세상의 심판의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생입니다. 일단 중생은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거룩한 성령으로 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듭나는 그 첫 번째 순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중생, 첫 번째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판날입니다. 이 심판날은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남아있던 마귀와 그 죄인들을, 완전히 악인들을 다 심판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한마디로 추수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가라지들을, 지금 저렇게 악인들, 내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지금 거두지 않고 추수날에 다 뽑아가지고는 그것을 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이 심판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악인과 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을 하여서 그 악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심판날 이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날 두 번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다. 일단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금 악한 이 세상이 완전히 싹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여기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의 세계랑 무관한 그냥 단순한 세세 현상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께서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세우셨습니다. 인간들, 자, 여기 아담도 있고요, 하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들이 누구한테?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장, 즉 사탄한테 이제 속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만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다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타락에 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다 선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 죄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거기를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그 지옥 속으로 떨어뜨리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지우셨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요 다시 그 구원의 세기금을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원래 세 사람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 중에서는 이제 완전히 아예 그냥 그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들도 몇몇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딱 짚어봐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아까 전에 타락을 했을 때 그냥 이 화이트보드 이 세 개 그냥 내팽겨 치버리고 이거는 이제 끝났다 내가 그냥 더 이상 보지도 않겠어 하면서 이렇게 버려버리고 아예 새로운 화이트보드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하셔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셨을 수도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리도 가지고 계셨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들을 다시 이 죄에서 건져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지금 누구는 죄인이 있고 아니면 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의인들은 이 악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 악인들을 의인들 보러 손가락질을 하며 이제 계속 공방전 그러니까 전투가 현재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 심판날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새하늘과 새 땅 이 심판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기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놔두시고 악인들 이 가라지들을 처벌을 해버리십니다.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시간을 주셨던 이유는 그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은 백성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 결국은 의인들 즉 양떼들은 다 구원을 시키고 그 가라지들 염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가 그 심판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날에서는요 완전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완전히 그 심판날의 전 세계와 그 다음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 세계가 다른 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 이거예요. 그 아까 전에 다 타락했었잖아요. 그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했다면 그 사탄이 그건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도록 만드셨고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모든 악한 것이 성령에 물려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정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이 악이 없어집니다. 이 까만색 우리가 이 까만색 악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악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악의 근원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죄, 더 이상의 사망은 이제 내가 너희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이거에 대한 예를 나니엘 언덕이의 이제 마지막 전투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나니아가 멸망을 합니다. 옛날 나니아가 하지만 다시 보니까 새로운 나니아가 있고 그 아슬란과 그 아슬란의 나라 속에 그 새로운 나니아가 더 큰 나니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심판날에 대한 또 얘가 하나 더 뭐 있냐면요 찬양인데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하면서 그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서 너도 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처럼 이제 더 이상의 슬픔 더 이상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제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짚어볼 주제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구속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이 사망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 두려움의 근원지였습니다.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그 사망의 저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겨서 우리는 사망에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엄청난 그 구속계획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과 우리의 이제 그 불안정한 관계를 이제 완전히 엎어버려서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은 없습니다. 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고 그 사탄을 따르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토벌하시고 완전히 벌을 내리시고 완전히 싸그리 죽이셨습니다. 다 지옥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살아남은 우리 의인들은 우리 의인이라 할 수 없죠. 그냥 악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날 구주라고 영접했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이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끝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언젠가 죽죠? 우리가 언젠가 죽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에 갑니다. 한 죽는 나라에 이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게 멈춤이 없습니다. 영원하게 충만한 기쁨, 충만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영원하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정말 최고의 삶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이지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로 그 심판날 이후에는 우리가 악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 전파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저 죽어가는 자를 다 구원을 해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 찬양처럼 우리는 그 죽어가는 자들을 저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달려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정신 차려라! 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미치광이라고 우리를 놀리든 말든 우리는 그 삶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것이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타락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완전하게 엎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그런 권리들을 포기를 하시고 다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갔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 심판날에 원래 마땅히 다 우린 지옥에 싸그리 다 들어가야 될 존재였지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저희는 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보혈로 말미암아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 심판날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네, 이번 네 번째 강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동산에서 도시로 나가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